경찰이 고성과 속초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한전지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전신주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장의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2021년에 시설을 정상화할 계획인데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도내시군의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인구 늘리기 효과는 검증하지 않은 채 인상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대표자 회의가 오늘 정선에서 개막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특별 행사도 열립니다.